봄바람이 수다스레 화선에 빗겨부니 녹이 홍상 빗겨앉아 섬소목수로 검고 이었다며 하얀이 예쁜 입술로 채련곡 부르니 하늘 신선 연엽주 타고 옥하수로 내려온 듯 설마 나란 일에 바쁜들 풍경을 어찌하리. 우리나라 최초의 기행가사로 손꼽히는 관서별곡의 작가 기봉 백광홍. 그가 한반도 남녘당 끝자락 장흥에서 나고 자랐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기봉 외에도 존재 위백규 등 걸출한 가사 작가들이 태를 묻은 땅. 이러한 든든한 전통의 바탕 위에 이청준, 한승원, 송기수, 이승우 등 한국 현대문학의 뛰어난 문인들을 낳아 기른 땅, 문학의 고장 장흥을 만나본다. 현재 향토 사학자이자 시인으로 활동하는 김선욱 씨. 장흥의 삶과 문학을 연구하다 보면 선조들이 쌓아온 발자취에 그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그를 통해 장흥 문학의 속사를 만나본다. 바로 건너다 보이는 곳이 장흥의 대표적인 정자 부춘정입니다. 장흥에는 유림과 사림이 크게 발전하고 이 사림과 유림 그리고 이 정자 문화를 중심으로 장흥에서 문학의 꽃이 활짝 꽃피게 됩니다. 이제 장흥의 문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으론 푸른 바다,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인 청관산을 비롯해 억불산, 제암산 등 기세 좋은 산들을 병풍으로 두르고 북서쪽으론 탐진강의 맑은 줄기 아래 자리 잡은 아늑한 땅. 예부터 물이 풍부하고 산세가 아름다운 고장 전남 장흥. 아름다운 물빛이 온 들을 적시는 장흥에선 부춘정, 경호정, 동백정 등 일찍이 정자 문화가 발달했다. 풍요로운 자연을 앞마당에 품은 정자는 글을 읽고 풍류를 즐기던 선비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특히 장흥의 정자를 중심으로 수많은 가사 작가들과 주옥 같은 가사 작품들이 나왔다. 장흥에는 유수한 가사 작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존재 위백규 선생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지지제 이상계랄지 이게 지금 장흥 가사문학이라는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어디에도 이 정도의 많은 가사 작가 수가 분포되어 있고 또 작품 수가 많이 있는 고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사 작품들이 현대 문학에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보는 거죠. 평지에서는 산이 가장 높더니 산에 오르니 내가 가장 높네.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니 걸어 내려와 높은 자리 양보하네. 안양면 출신의 백봉흠이 지은 사자산의 올라의 일부다. 이렇듯 장흥 땅에서 많은 가사 작가들이 나왔지만 장흥 문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는 기봉 백광홍이 아니었을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관동별곡은 배워서 잘할 거예요. 그건 정철의 관동별곡입니다. 근데 기봉의 관서별곡이 당시에 인구에 회자됐어요. 전부 가창되고 불려지고 남북한의 옛날 조선 땅에서 많이 불려졌는데 그걸 정철이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철이 이 관서별곡을 기봉 백광운성이 지은 이후 25년 뒤에 관동 쪽으로 관찰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찰사를 가게 되면서 송강정철은 그 기봉의 관서별곡을 떠올리면서 관동별곡이라는 가사를 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동별곡을 거의 모사해서 만들다시피 한 이 관동별곡이 나오게 된 그 동기는 어디서 오냐면 기봉 백광호 선생님한테서 온 거예요. 그런데 기봉이라는 이런 유수한 훌륭한 가사 작품, 시인, 이 가사 작품을 지은 시인이 장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장흥에는 유수한 가사 작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사 문학의 대가 백광홍의 영향은 위세직, 노명선, 이상계 등으로 이어지며 거대 호남 가단을 형성한다. 덕분에 이 장흥만큼 많은 가사 작가들이 탄생한 고장도 없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가사 문학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현대에 이르러 소설 문학 발전에 든든한 기반이 됐다. 조선 후기 호남 실학의 선구자 존재 위백규의 영향 역시 남달랐다. 관산읍 방촌리가 고향인 그는 자회과, 권학가 등 총 90여 권의 저서를 역사에 남겼고 많은 유림과 함께 시문을 교류했다. 그렇게 백광홍에서 시작된 장흥 문맥은 한국 문학의 살아있는 역사로 이어졌다. 이런 든든한 전통을 바탕으로 장현대 문학은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등 한국 문학에서 거봉을 이룬 훌륭한 작가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먼저 한국 문학에서 대표적인 지성 작가로 손꼽히는 이청준 작가를 만나봅니다. 우리 현대 소설사를 빛낸 가장 지성적인 작가. 숙명처럼 소설을 삶의 길로 선택하며 한국 현대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이청준. 치열했던 문학인생 40년. 그를 그토록 쓰게 만든 건 어머니와 고향 장흥이었다. 광장을 들고 나는 버스들과 붐비는 손님들 사이를 초조하게 서성이며 완행대건이나 또 온종일 이 손님 저 손님에게 딸려는 소식을 수소문 하고 돌아다녔다. 여보시오, 나 좀 보시오, 손님. 손님은 어디로 가시오? 겨울 날씨가 꽤나 맵싸한 읍광장 합동정류소. 그 3분지 1은 고향 얘기죠. 그리고 그 고향에서 보내는 유년 시절 그 정서 그 뿌리가 이 바탕이 된 그 작품 모티브가 된 이제 고향 얘기. 그것까지 합하면 아마 3분지 2 정도까지도 고향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이청준이 태어난 회진면 진목마을. 그는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문학적 감성을 키웠다. 그 현대 한국 소설 문학의 큰 봉우리인 그 이청준 소설가가 태어난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이제 눈길에는 이 집이 아주 굉장히 자세하니 묘사가 되어 있죠. 어머니가 마당이 운동장 같이 넓었던 내 집. 그리고 이제 가세가 곤궁해서 그 이 집을 남한테 넘기고 그리고 아들이 오니까 넘긴 다음에 아들을 그 이 집에 하룻밤 재우고 새벽에 눈 내리 새벽에 떠나보내는 이제 얘기가 눈길로 형상화되어 있거든요.
1977년에 쓰인 이청준의 눈길은 눈길에 얽힌 어머니와 고향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지독한 가난에 치여 이청준의 어머니는 고향집을 팔아야 했고 소식을 듣고 내려온 아들에겐 사실을 숨긴 채 이미 팔린 집에서 하룻밤을 지운다. 다음 날 눈 덮인 새벽길을 걸어나와 아들을 버스에 태워보내고 돌아서는 어머니. 소설 눈길은 그저 아침 햇살에 눈이 시려서 마을에 들어설 수 없었다는 어머니의 말로 끝을 맺는다. 이처럼 고향에 대한 기억을 자신만의 소설로 승화시킨 이청준. 그는 1965년 사상계 신인상에 단편소설 태원으로 등단하며 한국 소설문학의 한 페이지를 열었다. 올곧게 소설의 길을 걸어온 43년, 총 120여 편의 작품을 남긴 이청준. 특히 그의 작품은 영화로 각색되기도 했는데, 축제, 서편제, 그리고 벌레 이야기는 미량으로, 선악동 나그네는 천년학으로 다시 태어났다. 폭우에 물이 차오르면 관은봉은 그래 한 마리 학으로 무리를 떠돌았다. 선악동은 그 날아오르는 학의 품 안에 안긴 마을인 셈이었다. 동네 이름이 선악동이라 불리게 된 연유였다. 그리고 그런 연유로 관은봉의 명당은 더욱 굳게 믿어지고 있었다. 학을 닮은 관은봉 산자락이 아늑하게 감싸하는 선악동. 영화 천년학은 이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청준의 소설 선악동 나그네를 원작으로 만들어졌다. 등금이라 하는 것은 얼씨가 오음을 분별하고 용료로 수리꾼 양아버지와 이복남매의 기구한 운명을 그린 천년학. 여기가 선악동이다. 저 산을 봐라. 학 한 마리가 양 날개를 착 펴고 앉아있는 모습 아니냐? 그게 저 산이 학산이야. 저 주막집 옆 수백 년 된 노성으로 학들이 날아들고 날 좋을 때 산 그림자가 포구물에 빛을 낮추면 아주 이 일대가 성경을 이루는 곳이야. 고향이라고 찾아와 1년 남짓인데 이제야 동호 내 덕분에 마음속에서나마 고향을 담게 됐네. 어릴 적 헤어진 소리꾼 누이와 그 누이를 잊지 못하고 남녘 땅을 헤매는 이복 오라비. 이들의 질곡 많은 인생은 결국 소리로 승화돼 뿌리 깊은 한을 풀어낸다. 백서청춘 유색 씻는 나귀를 메고 노는데 소설의 배경이 됐던 선악동 마을은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이 물결을 이루며 사람들을 기다리고 소설의 여우는 선악동을 노니는 한 마리 학이 되어 고스란히 남아있다. 평생 고향을 사랑했고 남도민의 삶과 애환을 소설로 끊임없이 풀어낸 이청준.
특히 고향 회진을 비롯한 장흥의 산과 바다는 이청준 문학의 생생한 배경으로 활약했다. 그만큼 고향 땅 장흥은 이청준의 삶과 문학의 자부심이자 출발점이었다. 이 집이 복원된 뒤로는 이제 장흥군에서 소유자가 돼 있지만 그래도 당신은 생가였기 때문에 여기로는 이 방에 모여 앉아서 그 막걸리 출연을 많이 했어요. 아주 즐겨 하셨죠. 옛날에 추억이, 유년시절의 추억이 얽혀 있던 내 집 건너방에서 이제 고향 후배들과 또 고향 운인들과 친척들과 술자리를 하는 그런 아주 그 재미있는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정선 작가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 작품 속에도 고향이 많이 투영되어 있지만 또 고향을 인간적으로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봄만 되면은 전화가 가지고 장천에 동백꽃이 피었느냐 묻고 피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아 그럼 꽃나들이 해야지 그러고 장흥의 그 서울에 유수한 그 문학 관련 유명 인사들하고 나들이 해가지고 장흥의 서정을 돌아보고 산화를 담론하고 뭐 그런 그 고향과 유대를 누구보다도 즐겨하셨고 그 겸손히 수용하셨던 분입니다. 이청준의 고향 사랑은 대단했다. 지인과 함께 자주 고향을 찾곤 했던 그는 수시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함께 이야기 나누길 좋아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고향 얘기 하나 할까요? 1954년 이 봄에 저는 저 광주 서중을 집에서는 꼭 합격을 안 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담임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이놈은 아마 봄에 보면은 합격할지도 모른다 해서 학교 쪽에서는 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저 집에도 교장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사정을 하러 왔어요. 예 학교 우리 학교 보내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러면 시험을 한번 보고 합격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봐서 합격하게 한번 시험 삼아서 갔다 오너라. 그래서 저는 교장 선생님이 이 저를 데리고 광주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 어떻게 붙었어요? 선생님 섭섭했겠어요? 이번에 가서 그 예술인들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그는 서울의 고향 문인들과도 늘 장흥을 생각했다. 그 존재만으로도 큰 울타리였던 이청준. 그는 떠났지만 소설로 삶의 길을 밝혔던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이곳은 장흥군 안양면 여다지 바다입니다. 한승원 문학의 신화가 열리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한승원 선생은 내 소설의 고할은 고향 바닷가 마을 사람들 이야기라고 말했는데요. 폐선, 목선, 포구, 해일 등 수많은 작품들이 이곳 바다를 주제로 쓰여졌습니다. 장흥이 낳은 또 한 명의 거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다의 작가 한승원. 그 옛날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바다에서 김을 매며 집안을 꾸려나가던 청년 시절. 당시 몸으로 경험한 고단한 갯바닥 삶은 한승원 문학 인생의 모태가 됐다. 선생님은 왜 바다에 대한 소설을 이렇게 많이 쓰셨는지? 바다는 굉장히 신비하고 살아있는 어떤 것이고 네. 그 신화적인 바탕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 바다가 우주적인 뿌리라고 난 생각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있는 우주적인
그 시공하고 바다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어떤 그 신 같은 그런 모습하고 의 만남, 나와 그 만남이 그러니까 내 원체의 어떤 그런 것들하고 맞닿아 가지고 소설로 승화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소설로 승화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불교 사상으로 나아가기 이전 어떤 역사나 사회적인 관심으로 나아가기 이전의 원체험의 공간,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패촌이라든지 목선이라든지 그런 초기의 소설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화수분처럼 내어주는 바다도, 그 바다에 기대 사는 사람도, 예술적 생명력을 품고 한승원 소설로 다시 태어났다. 신의 시간하고 관계없이 영원한 신의 또 다른 얼굴이 바다라고. 그러니까 그 바다 앞에서 내가 그 죽음을 가지고 있는 한승원이라고 하는 이 개체하고 영원한 신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바다하고 둘이 만나서 늘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러는 거지. 바닷가의 삶을 주워담아 차돌처럼 응어리진 한을 토속적 세계에 담아온 작가 한승원. 그를 소설가로 키워낸 건 다름 아닌 고향 바다였다. 고향을 그리는 지독한 그리움은 그를 다시 장흥으로 불러들였고, 앞으론 바다, 뒤로는 대나무가 수런거리는 언덕에 해산 토굴이라는 집필실을 마련했다. 그 속에 들어가 치열하게 글을 쓰겠다는 의미를 간직한 해산 토굴. 실제로 이곳에서 고향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 했던 그 고백처럼, 여전히 남도의 절절한 삶의 냄새는 그의 손을 빌려 또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고 있다. 그가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도 어느덧 18년. 최근엔 작품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방문객과 소통하며 세상과의 거리를 점점 좁혀가고 있다. 언제나 깨어있는 소설가, 치열하게 살았던 작가로 기억되길 바라는 한승원. 그의 꿈도 가까워지고 있다. 송기숙 선생은 70-80년대 독재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온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청준 선생이 한국의 지성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한다면 송기숙 선생은 민중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 소설로 만든 대표적인 민중 작가입니다. 1980년 5월 죽음의 땅 광주에서 민중과 하나 되었던 송기숙. 그는 끊임없이 괴롭히던 시대의 압력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나간 행동하는 문인이었다. 송기숙 소설 세계를 크게 장편 소설로만 봤을 때는 자락그룹 이가가 처음입니다. 자락그룹 이가는 철저히 우리에 맞으면 그 비극의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봤냐면,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고 가진 자들의 어떤 부가 세습되면서 오는 그 민중들의 질곡의 삶을 비판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낼지를 이렇게 보여준 소설들이고, 그 다음에 쓰신 소설이 이 감옥에서 황석영 선생님이 자료를 넣어주시니까
감옥에서 쓰기 시작한 소설 암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태도의 소작쟁이가 어떻게 발생했고 민중들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소설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장편 소설이 그 녹두장군이었습니다. 막바로 이어선 게 녹두장군. 녹두장군을 81년부터 써서 아마 90년까지 아마 10년 동안 쓰셨을 텐데, 그게 송기숙 선생님의 소설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5년 문단에 데뷔한 이래 자랏골의 비가, 암태도, 녹두장군, 5월의 미소까지 민중의 삶에 깊숙이 파고드는 묵직한 소설을 남긴 송기숙. 특히 장편소설 암태도는 일제강점기 암태도 소작쟁이를 소재로 하고 있다. 1923년부터 1년 동안 계속된 암태도 소작쟁이. 그는 당시 지주와의 투쟁에 앞장섰던 서태석을 불러들여 소설 속에 다시 한번 되살려놓았다. 소작쟁이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규모를 보면 말이죠. 3.1운동 때 일어났던 동원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2, 3배도예요. 사실상 농민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것이 그다음에 와서는 이제 말하자면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건인데, 광주 학생들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니까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마산서 이 4.19가 출발했지만 그냥 전국적으로 됐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다른 민족들하고 비교할 때 볼 수가 있죠. 그를 통해 민중의 대변자 역할을 해왔던 송기숙. 그의 투철한 민족의식과 치열한 민중적 상상력의 바탕은 고향 장흥이었다. 특히 송기숙의 대하장편소설 녹두장군은 1894년 장흥 석대들에서 일어난 동학 농민운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10여 년에 걸친 현지 답사와 다섯 번의 퇴고 끝에 이 땅 민초들의 삶은 그에 의해 되살아났고, 녹두장군이란 새로운 역사로 다시 빚어졌다. 작가 송기숙과 화순 온주사와의 인연은 각별했다. 시대의 억압을 뛰어넘고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듯 온주사는 민중들의 이상세계를 위한 배경으로 등장했다. 송기숙 선생님을 인터뷰하자고 했을 때 원래는 집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서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이 와불 밑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불상들은 인도의 얼굴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얼굴이잖아요. 그것도 한국인들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민중들의 그런 모습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민중에 얘가 다 있었군요. 민중 세계. 네. 이게 천불천탑이니까 불상이 천 개를 세웠을 것 같은데, 깎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 뭐 한 3, 4밖에 됩니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점에서 송기숙 선생님을 이 시대의 진정한 참 스승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만. 당신이 여기 와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거 세웠더라면 아마 천지가 개벽됐을 텐데 그러셨는데. 송기숙 선생님도 그 자락골의 비가 아래서 민중들의 그 주체 사상을 녹두장군에서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소설은 전부 다 민중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삶이 그래도 가치 있는 삶이고, 그거 나름대로의 그 가치 있는 사람들을 이어갈 것이냐, 자, 그걸 꼭 끝까지 말씀하시려고 하죠. 치열하게 써오셨죠. 그러니까 그런 당신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 당신의 소설 세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눌려만 사서는 안 되고. 그는 소설 녹두장군을 통해 민중들의 억압된 삶을 일으키려 했고,
그것은 온주사의 누워있는 불상 와불에 비유됐다. 누운 와불이 일어날 때 억눌린 우리의 민중이 해방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믿었다. 그렇게 엄혹한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민중의 아버지로서, 대변자로서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진 작가. 그래도 당신은 하나. 암울한 시절,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평생을 민중 속에서 살아온 송기수. 시대의 상처는 고문 후유증으로 남아 최근에는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언제나 큰 품으로 민중들을 지탱해준 그의 치열한 정신과 작품은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있다.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이 장흥 현대문학의 1세대라면 1.5세대라 할 수 있는 작가. 현재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있는 이승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르 클레지오가 한국 작가 중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가로 언급할 만큼 한국 문학계가 주목하는 소설가다. 식물들의 사생활, 생의 이면 등 기독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소설 세계를 구축한 이승우. 특히 그의 장편 소설 지상의 노래는 지난해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지상의 노래는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소설인데요. 저는 인간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게 우리 내부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죠. 심리학적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구성짓는 정치 권력의 문제, 그리고 또 초월적 영역, 그러니까 다른 차원, 그것들을 같이 아우르면서 생각해야만 인간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상의 노래에서는 제가 그런 제 인간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한 작품 안에다가 몰아넣어서 한번 써보자, 뭐 그렇게 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하지 않고는 표현될 수 없고 전달될 수 없는 진실들이 있어. 묵직한 주제와 단단한 문체로 한국 문학에 깊이를 더한 작가. 현대신학에서도 이루어내지 못한. 그는 시상식에서 문학은 나를 성찰하게 하고 일으켜 세웠던 예술이라고 고백했다. 남미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이승우라는 작가하고 며칠 같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아주 생각이 많고 이런 작가라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은 작품으로서 또 혹은 작가로서의 선배인 저도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심오한 경지에 신의 경지 이런 것을 다루는 작가여서 저 스스로 평소에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관산읍에 위치한 바닷가 마을 신동리에서 나고 자란 이승우. 유년 시절에 애증이 교차했던 고향 땅이지만 그의 소설 샘섬의 무대로 등장할 만큼 이승우의 문학적 혼이 배어있는 곳이다. 저는 언제 좀 더 젊었을 때는 고향으로부터 이렇게 달아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부정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고향이라는 게 단순히 자연이 아니고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또 뭐 얽혀있는 인연들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부터 되도록 달아나려고 애썼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고향이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제가 지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문학적 유전자들이 사실은 고향에서 만들어졌고 또 형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이청준에 이어 이승우에 이르기까지 장흥은 한국 현대 소설 문학사에 뚜렷한 획을 그으며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최초로 문학 관광 기행 특구로 지정됐다. 특히 이전 세대가 소설 쪽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 최근에는 시 문학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김선욱, 김영남, 위선환, 이대흠 등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시인을 배출하며 장흥 시 문학의 위상을 더해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흥 문학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작품들이 대중예술인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다. 영화 시발점의 원작인 이청준의 소설 병신과 머저리부터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명실상부 국민 영화 반열에 올랐던 서편제 벌레 이야기가 원작인 영화 미량 한승원의 아재아재 바라아재까지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만 총 10편. 영화 곳곳에 녹아있는 원작의 여운과 감동은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모았다. 다음은 다른 어느 것보다 문학인 문학자원이 치열하고 역동적이고 또 창작하고 자유가 넘치는 문적인 문학자의 지난해 11월 장흥에선 장흥문학과 영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참 장흥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가분들이 이 장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장흥 문학이라고 하면 하나의 어떤 계통이 마련이 될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가장 최근에 작가분들 얘기로 제가 몇몇 좀 궁금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장흥이 어떤 데길래 이렇게 많은 작가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 작가들이 태어날 수 있는 명당인가? 그러니까 일종의 타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작품을 보는 평론가 눈으로 어떤 점이 이렇게 장흥의 어떤 문학성을 만들어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시작을 해봤고요. 간호사, 간병사 노릇을 하러 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만났는데 이 진성 스님은 만행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날은 한승원 작가와 함께 영화 평론가와 관객들이 작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영상이 또 약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잠깐 그 아재아재 바라아재 영상을 좀 보고 얘기를 해. 이 뼈를 천 개의 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다 머무는 곳에 이 뼈를 넣어 탑을 만들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이날의 주제는 1985년에 발표한 한승원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 아재아재 바라아재. 이 작품은 초월적인 이상 세계를 쫓는 진성과 파괴하고 맨몸으로 세속을 떠도는 순녀 두 여승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그렸다. 아, 생사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그
장흥 문학 안에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섬세한 어떤 감정들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화화되었을 때 굉장히 훼손되기 쉬운 아주 예민한 부분들인데요. 임권택 감독이랄지 또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감독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또 재현함으로써 문학의 영화화에 있어서 훼손되지 않은 작품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장흥의 문학들이 영화화된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편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연필로 쓰기 잘못 간 서로의 길은 서로가 지워드릴 수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최근 장흥에선 다양한 문학 행사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해마다 문학 포럼을 개최하고 전국의 문인들이 교류하는 전국 문학인 대회가 마련되며 그 문맥을 이어가고 있다. 내 몸을 만들었다는 전설을 나는 믿는다. 내 춤의 원소. 이러한 활발한 활동은 단지 문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학 관광지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문학은 바로 그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선진국을 돌아본 결과 거기의 문학이 바로 그 나라의 그 선진국의 척도도 되고 또 관광 자원을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흥도 앞으로 이 문학을 통해서 충분히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많은 여지와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린다면 이 장흥이 앞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이 관광의 도시로서 발전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지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학 박물관인 장흥. 대표적인 문님 고을답게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소설의 현장이자 작품의 산실이다. 근데 여기 이청준 작가의 이 태어난 이 집은 보기에 적고 소박하죠. 근데 적어도 한국 현대 소설 문학의 가장 지성적인 작가이고 가장 웅성 깊은 작가로 지칭되는 이청준이라는 소설가가 이 집에서 태어났고 이 집에서 성장했고 또 이 집하고 관련된 소설들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장흥 땅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문학의 향기를 따라 최근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장흥을 찾고 있다. 우리 곁에서 읽혀야 할 작품이다. 아, 제가 여태까지 그 장흥이라는 그 곳을 좀 몰랐네요. 근데 이제 정말 여기서 그 되게 훌륭한 그 작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좀 뭔가 좀 신기해요. 뭐 한마디로 되게 뭔가 그 신기한 느낌? 예, 네,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뭐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시 정말 좀 가보고 싶어요. 좀 더 이렇게 긴 시간에 이렇게 뭐 길게 좀 구경하고 그리고 어떤 그 자세히 어떤 그 작가 있는지 좀 뭐 그런 거 좀 네 좀 좀 더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요. 뿌리 깊은 문학적 토양 위에 길고 긴 문학의 역사가 쌓여 한국 문단의 거목을 배출한 땅. 산과 들, 바다가 한편의 거대한 작품이 되고 문학의 소재가 되는 곳 장흥. 장흥이 품은 풍부한 자연과 서정은 시대를 풍미했던 숱한 문인들을 키워냈고 한국 문학사에 찬연히 빛나는 족적을 남겼다. 그리고 이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데
한국 문학의 본향, 장흥이 낳은 문인들과 그들이 온몸으로 써내려간 작품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란다.